안녕, 돌아오십니까? 이번 시간은 279페이지의 41번 문제죠. 주택저당채권의 발행효과에 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거. 279페이지. 자, 얘를 발행을 해주게 되면요. 주택수요자에게 안정적으로 장기대출을 해줄 가능성이 커지죠. 왜냐하면 이제 여기 자금수요자가 있고요. 금융기관이 있었을 때, 금융기관이 자금 수요자에게 만약에 대출을 해준다고 그랬을 때요. 이 돈은 금융기관이 이제 여러 개의 상품을 갖다가 고객들에게 판매하는 거죠. 예금 같은 경우를. 근데 요 예금이 단기 자금이죠. 근데 대출은 장기로 전환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대출해주고 저당 채권만 이게 확보를 하고 있는데, 이게 그냥 채권이니까, 이게 현금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를 매매가 가능하면 현금이 지속적으로 들어오니까, 그러면은 장기 대출해 줄 수가 있죠. 기간 불이치에 따른 문제가 해소가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이 담보 대출 채권을 유동화해서 2차 시장에다가 매각하람으로써 자금도 조달할 수 있죠. 그리고 채권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거를 기초로 발행하는 증권이 장기로 운영이 가능하니까 장기 투자를 할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틀린 거는 4번이죠. 정부는 이 증권을 발행을 해서 단기적으로 가격을 하락시킬 수는 없죠. 오히려 자금의 조달이 좀더 용이해지니까 부동산 거래가 늘어나면서 일시적으로 가격이 오른다든가 하는 현상이 나타나도 이걸 발행해서 가격의 변화는 줄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42번이 작년에 나왔던 문제죠. 무기지 유동화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을 때요. 우리가 MBS를 보게 되면은 얘를 구분을 할 때, 저당 채권에 관한 소유권과 원리금 수익권을 누가 갖고 있냐에 따라서 일단 구별을 해주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분형 MBS라고 그랬을 때 얘가 MPTS고요. 그죠? 그다음에 이제 채권형 MBS라고 그랬을 때 이게 MBB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끝에 S가 들어간 애들은요, 전부 이걸 투자자가 소유를 하게 되겠죠. 원리금 수취권을 갖고 있는 애가 조기 성환 위험도 같이 부담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전부 투자자가. 여기 BB로 되어 있을 때는 이건 전부 다 발발발이라고 얘기했죠. 발행자가 모든 거를 소유하고 있다. 그다음에 이제 혼합형이라고 되어 있죠. 혼합형 MBS에 들어가는 건요, MPTB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CMO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네가 왜두개 혼합형이냐면, 소유권을 발행자가 갖고 있다는 면에서는 MBB하고 성격이 같고요. 원리금이 투자자에게 지급된다는 면에서는 MPTS하고 성격이 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렇게. 요 기본적인 구조라도 알아두셔도 충분하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MPTS는 지분형, 증권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 다음에 MBB의 경우는 신용보강을 통한 초과 담보가 필요해요. MBB나 MPTB나 초과 담보가 필요한 이유는 모든 기본적인 소유권을 발행자가 갖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초과 담보를 제공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MBB는 소유권과 원리금 수취권을 다 갖고 있으니까 담보물로 제공하는 규모가 좀더 크고, 얘는 원리금 수취권은 투자자에게 주니까 상대적으로 담보물로 제공하는 규모는 조금 더 작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CMO는 우리가 다계층이라고 얘기하죠. 얘는 원금이 지급되는 순서, 그렇죠? 상환 우선순위와 만기가 다른 다수의 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우리나라의 모기지 유동화 중개기관으로는 주택금융공사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틀린 거는 2번이 되죠. MPTB의 경우는 조기 상환 위험은 누가 부담하냐면 투자자. 원리금 수취권을 갖고 있는 애가 부담한다고 그랬죠. 소위 채무불이행 위험은 투자자가 부담하는 게 아니라 발행자가 부담하는 케이스죠. 그래서 42번의 답은 2번.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43번에 주택저당증권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물어봤을 때, 일단 43번에는 우리가 답이 바로 1번이 되죠. 왜? MBB의 투자자는 최초의 주택저당 채권 집합물에 대한 소유권을 갖는다고 했어요. MBB는 모든 걸 발행자잖아요. 그러니까 답은 일단 1번이 되겠죠. MPTS는 지분형 증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MPTB의 투자자가 조기 상환의 위험을 같이 부담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MPTS의 투자자는요,
자산 보유자가 보유한 현금 흐름의 불확실성에서 비롯되는 위험을 그대로 부담하게 된다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 저당권을 넘겨받아서 이거를 기초로 증권을 발행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돈을 빌려간 사람이 조기 상환할 수 있죠. 예, 그러면 이 증권의 수명도 일찍 끝을 맺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리고 CMO의 발행자는 주택저당 채권의 소유권을 갖는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것만 알아도 기본적인 문제는 풀어낼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44번에 보시게 되면요. 이체 증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물어봤을 때 5번을 보시면 5번은 틀렸죠. 예, 얘는 별도죠. 그렇죠? 두 개를 갖고 있는 건 혼합형에서만. 저당 채권처럼 존속기간을 다양하게 해서 단기 투자자들이 원하는 콜방어를 실현시키고 있다고 했으니까 틀렸다는 얘기죠. 모든 권리가 투자자이기 때문에요. 여기서의 자금 소유자가 조기 상환하게 되면 이건 수명이 일찍 끝을 맺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투자자는 저당풀이 담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자율 위험과 만기 전 변제 위험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틀렸겠죠. MPT에서는 모든 위험을 투자자가 부담하잖아요. 발행기관이 저당권을 보유하고 그러면 틀리죠. 저당권을 여기는 모든 것을 투자자가 부담하는 케이스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된다 이런 얘기죠. 지분형 증권이기 때문에 증권의 수익은 기초자산인 주택저당채권의 현금 흐름에 의존한다는 거. 자금 수요자가 원리금을 상환하면요. 이 원리금이 주택금융공사로 넘어가고 이게 이제 소유하고 있는 투자자에게로 그대로 넘어가는 이체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MPT에서 이 패스스루스의 의미가 자동이체라는 이 뜻을 갖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45번에 가면요. 주택저당채권, 담보부 채권에 대한 거. MBB가 일단 나오게 되면 모든 걸 발행자가 갖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죠. 그래서 발행기관은 투자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초과 담보를 확보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택저당 대부액보다 저당채권의 발행액이 적어진다라고 얘기를 하죠. 만약에 발행자는요, 보유하고 있는 저당채권에 관한 집합물을 가지고 있을 때 얘가 만약에 이거를 이제 신탁 설정하거든요. 그래서 설정한 금액이 만약에 100억이라고 그러면 이거를 투자자에게 MBB를 발행할 때는 한 80억 정도만 발행을 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담보물로 제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발행가에게 120에서 한 130% 정도는 담보물로서 제공해야 되는 거는 모든 권리를 발행자가 갖고 있죠. 그러니까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초과 담보를 제공해야 된다. 그래서 저당 채권의 이 발행액은 얘네들이 보유하고 있는 예, 여기 있는 저당 대부액보다는 발행액이 적어진다는 얘기죠. 발행기관이 저당 채권을 보유하고요. 그에 따른 이자율 위험, 만기 전 변제 위험, 채무 불이행 위험을 다 부담하는 거죠. 그래서 투자자들은 뭐가 중요하냐면 얘를 발행하는 발행자의 신용을 중시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발행기관은 저당 대출자로부터 받는 원리금을 투자자에게 바로 이체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얘네는 이제 보유하고 있는 저당 채권의 기초에서 원리금을 수취하겠죠. 이거는 그냥 얘네가 갖는 거고요. 얘네는 이거를 발행함으로써 새로운 형태의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를 발행할 때는 별도의 만기와 이자율을 제시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얘는 자산의 매각이 아니라 부채의 발행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유하고 있는 이 저당 채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죠. 그러니까 기업에서 회사채를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케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걸 발행하는 사람은요, 매월을 단위로 들어오는 원리금을 가지고 자금 운용을 또 별도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서 틀린 거는 4번이라는 얘기죠. 발행기관이 주택저당을 담보로 발행하는 증권으로 원리금 수취권과 저당권을 투자자에게 모두 이전한다면 틀리죠. MBB는 모든 걸 발행자가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45번의 답은 4번. 예. 그 다음에 46번에 보면요. 다계층 저당 채권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거리가 먼 거를 물어봤을 때. 자, 46번 문제를 보시면 자, 일단 CMO는 혼합형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거기 2번 지문에 보면 이체 증권과 그 다음에 저당 이 담보부 채권에 대한 두 가지 성질을 다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개의 계층이 돼 있을 때 계층별로 지급되는 만기와 이자율의 크기가 다 다르게 적용이 되는 경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일반적으로 CMO의 조기 상환 위험은 발행자가 부담한다면 틀리죠. 원리금 수취권을 갖고 있는 애가 조기 상환 위험을 같이 부담한다고 보셔야겠죠. 그래서 46번에는 답이 1번 이렇게 되겠죠. 여기도 싫어하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야, 복잡하다. 뭘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거라 기본적인 거라도 정리해 줄 수 있으시면 그죠? 무난하게 우리가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출제자들이 그 양반들이 문제를 낼 때는 문제를 어렵게 줘서 틀리게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어떤 실수와 착각을 유도하게 하거나,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기본적인 내용만 알고 있으면 답을 우리가 풀 수 있는 시간, 그죠? 그리고 이제 문제당 1분에 대한 시간꼴로 풀어야 된다고 그랬을 때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1분이라는 시간은요, 보는 관점에 따라 충분할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인 왜 농구 경기 같은 거 보면은 1분이면은 양쪽 팀이 한 번씩 공격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주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집에서 문제가 주어졌을 때 내가 읽고 답까지 도출할 때 얼마가 걸리는지 타임워치 딱 스톱워치 눌러놓고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한쪽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는 1분 안에 읽으면서 답이 나오는 문제도 제시하는 거고요. 읽으면서 답을 찾으라고 유도하는 문제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적응을 좀 하시게 되면은 우리는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47번에 보면요. 부동산 금융과 관련된 설명 중에서 틀린 거를 물어봤을 때 1번에 보시면 MBB의 투자자는 소유권을 갖고 있지 않죠. MBB는 모든 걸 발행자가. 그러니까 1번은 맞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2번에 보시면 한국주택금융공사는요. 보유하고 있는 주택저당 채권을 기초로 주택저당증권을 발행하고 있다. 맞는 표현이죠. 그래서 이 주택금융공사는요. 보유하고 있는 이 저당 채권 있죠. 예, 얘를 기초로 주택저당증권을 발행하고 있고요. 그걸 우리가 이제 MBS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얘를 담보로 해서 주택 저당 채권, 담보부 채권을 발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걸 우리가 MBB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실상은 이게 명칭은 MBS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발행하는 구조는 전부 다 CMO 구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죠. 그래서 저당 채권을 기초로 이걸 발행하고 있다는 건 맞는 표현이죠. 그 다음에 MPTS란 지분형 주택저당증권으로 관련 위험이 다 투자자에게 이전이 되겠죠. 그 다음에 CMO의 발행자가 소유권을 갖게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답은 4번이죠. 영모 기준으로는 한국은행에서 채권 형태로 발행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영모 기준으로의 명칭이 뭐냐면 그게 주택연금이에요. 그러니까 주택연금은 이제 주택금융공사에서 지급보증을 해주고 시중은행으로부터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형식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더라. 예. 그 다음에 이제 48번에 보시면요. 부동산 이제 금융에 관한 또 내용을 물어봤을 때. 자, 지분 투자 방식인 조인트 벤처 있죠? 예, 리칭은 이제 우리가 지분 금융에 해당이 된다라고 얘기했었죠. 그죠? 조신리 공펀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내용을 정리한 거죠. 아, 주택저당 담보부 채권은 조기 상환의 위험 부담을 투자자에게 전가한다는 게 틀린 거죠. MBB는 발발발 모든 걸 다 발행자가.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거기 보시면은 역도장 제도라고 4번에 나와 있죠. 대출자가 차입자의 주택을 담보로 매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일정액을 지불하는 제도다.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리버스 모기지라고 그래서요. 역저당에 관련된 게 주택연금 제도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그렇게. 대출금이 과도할 때는 차입자의 채무 불이행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커지겠죠. 그래서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9번에 보시면요. 저당담보증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물어봤을 때. 그렇죠? 예. 거기 보시면은 5번에 그 CMBS라고 돼 있죠. 아, 요거는 뭐를 얘기하냐면요. 요거는 상업용 이 저당담보증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아, 요건 여러분 시험에 지문으로 한 번만 나온 건데요. 여기 만약에 임대 부동산이 있잖아요. 오피스 같이. 그죠? 그러면 여기서 매월을 단위로 이제 임대료가 나오겠죠? 예, 이 임대료를 담보로 해서 투자자에게 증권을 발행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발행자의 신용보다는요, 여기 있는 임차자의 신용이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있는 임차자가 관공서라든가 아니면 대기업 지사라든가 그러면 이 임대료를 갖다 연찰 일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투자자들은 발행자의 신용보다는 임차자의 신용을 보고 예, 이 증권에 투자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예, 그리고 MPTB는 우리가 혼합형이라고 얘기했었죠. 그리고 CMO는 다계층이라고 그랬죠. 여러 개 계층으로 발행한다 그랬으니까 4번하고 예, 3번 역시 맞는 표현이죠. 근데 2번에 봤더니 MBB의 투자자가 주택저당 채권에 관한 소유권을 갖는다 그러면 틀리죠.
MBB는 발발발 모든 걸 다 발행자가 갖는다라고 설명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50번에 저당담보증권에 대한 부분.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조금 아까 했던 걸 다시 한번 이제 복습하는 거죠. 네 가지가 제시가 되어 있을 때, 자, MBB하고 MPTS의 공통점은 보유자산을 매각하는 형식으로 증권을 발행한다고 그랬죠. 그럼 틀리죠. 여기 있는 MPTS는 보유자산을 매각하는 형식으로 자금을 조달한다 그러면 MBB는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담보로 제공을 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이죠. 그 다음에 CMO하고 MBB의 공통점은 계층 구조가 다양하다고 했으니까 틀린 거죠. 계층 구조가 다양한 건 얘밖에 없죠. 다계층.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보면은 CMO는 고정이자율만 적용하는 건 아니고요. 고정이자율로 적용할 수 있고 유동이자율이라 해서 이자율의 크기를 다르게 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MPTS는 MBB하고 MPTS의 혼합형이라고 하니까 틀린 거죠. 예, 그래서 와, 거기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혼합형이 들어가는 거는 MPTB하고 CMO가 혼합형이죠. 예, 그래서 얘네는 MBB하고 MPTS의 혼합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MBB, MPTB, CMO의 공통점은 저당권의 소유권을 발행자 갖고 있죠. 이 네 개 중에서 소유권을 투자자 갖고 있는 거는 MPTS 하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1번에 보시면 부동산 이제 금융에 관해서 이제 물어보고 있죠. 예, 거기 보시면 부동산 투자회사하고 조인트 벤처는 지분금융에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요거는 시험에서 가끔씩 그냥 지문의 형식으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지분금융과 부채금융은 항상 기본적으로 정리가 돼 있어야겠죠.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에서는요, 초기보다 후기로 갈수록 원금 상환액이 커진다는 것 있죠. 이런 내용도 지문상에서 섞어서도 나와요. 우리가 이거는 지난 시간에 원리금 균등을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이자는 줄어들고요. 원금은 이렇게 상환한다고 그랬죠. 예. 요게 관련 문제에서 이렇게 나오면은 금방 생각이 나는데 이렇게 여러 개의 지문이 같이 섞여서 나올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정리는 돼 있어야겠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주택저당담보부 채권은요, 저당대출차입자의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더라도 MBB에 대한 원리금을 발행자가 투자자에게 지급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만기 때까지는 예 옵션이 설정이 돼 있어서 차입자가 조기상환 하더라도 만기 때까지는 이자를 투자자에게 지급을 하는 것을 약정이 돼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예, 그리고 다계층은 당연히 여러 개의 계층이죠. 그죠? 예, 원금이 지급되는 순서나 만기가 다른 다양한 증권이라는 것이 CMO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이제 3번이 되겠죠. 주택담보노후연금은 연금 개시 시점에 소유권이 연금 지급기간으로 이전이 된다면 당연히 틀리겠죠. 이게 청산이 나중에 돼야 되는 거죠. 이제 만약에 이제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아니면 이제 연금을 상환해서 끝날 때가 있겠죠. 예, 그때 되는 것이지. 간이 예를 들어서 주택을 5억짜리 주택을 담보로 해서 이게 만약에 주택연금을 받게 되면은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뭐 한 100만 원 조금 넘는 수준이거든요. 그거를 받았다가 5억짜리에 대한 주택의 소유권을 넘겨주지는 않죠. 계속 지급을 받다가 나중에 청산이 들어갔을 때, 그죠? 소유권을 계속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다만 저당권의 소유권만은 가지고 가겠죠. 예, 그래서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52번에 보시면 부동산 투자회사 제도라고 나와 있죠. 우리가 이 증권 중에서요, 지분증권이 있고 부채증권이 있으면 지분증권의 가장 대표적인 게 REITs고요. 부채증권의 가장 대표적인 게 MBS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한 거. 그러니까 지분증권의 대표적인 REITs에 대해서도 한 문제, 부채증권인 MBS에도 한 문제 정도의 출제 비중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그래서 이제 52번에 보시면 부동산 투자회사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물어봤을 때 부동산 투자회사 제도는요, 자본시장과 부동산 상품을 연계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 자본을 끌어들여서 유동성을 증가하는 것이다. 만약에 부동산 시장에서요, 예, 부동산 개발 사업 등을 추진하라고 그래요. 근데 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어디서 이거를 조달을 하냐면요, 여기 자본시장이 있죠. 그러니까 자본시장이 이제 어떤 것들이냐면 주식시장이 있죠. 예, 주식시장에서 여기서 주식을 발행해서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해서 이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게 할 때 그 도관체 역할하는 게 그게 부동산 투자회사라는 거죠. 그래서 자본시장과 부동산 시장을 이렇게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요 투자자는 이 부동산 개발 사업에 직접 투자하는 게 아니라 주식시장에 주식을 투자하는 간접 투자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 보시면 부동산 투자회사는 투자회사가 판매하는 투자 부동산의 지분을 구입한다는 것은 결국 주식을 매입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부동산 투자회사 제도는요, 소액 투자도 가능하다는 얘기는 여기 있는 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이 예서 천억이 필요하다 그러면 액면가 5천원짜리 주식을 갖다가 한 2천만 좀 발행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당 5천원이니까 커피 한 잔 가격도 안 되는 돈을 가지고도 투자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부동산 투자의 어떤 대중화를 유도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죠. 예. 그래서 이제 여기 부동산 투자 회사 제도는요, 시장을 발달을 시키는 제도계 하나가 되겠고요.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는 창구로도 쓸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답이 3번이죠. 부동산 투자 회사 제도는 뮤추얼 펀드 형태랑 같은 거는 똑같아요. 펀드 매니저들이 개별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해서 투자 운영해서 수익을 배당하는 구조라는 것은 같은 구조지만 직접 투자하는 게 아니라 간접 투자하는 거란 얘기죠. 그래서 답이 3번이란 얘기죠. 그다음에 이제 53번에 보시면 우리나라의 이제 부동산 투자 회사법에 대해서도 물어볼 때가 있죠. 예. 그래서 이 투자회사법을 보시면요. 이 설립자본금은 5억이죠. 그죠? 예. 자기관리가 5억이고요. 그죠? 위탁관리하고, 그 다음에 기업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는 3억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입 및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부동산 투자회사는. 그리고 이제 기업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는요. 주식 공모의 제한을 받지 않죠. 그러니까 주식 공모도 제한을 받지 않고요. 그죠? 그 다음에 주식 분산이라고 해서 1인당 주식 소유 한도도 제한을 받지 않고요. 처분 제한도 받지 않고요. 그 다음에 자산 구성의 제한도 받지 않는다는 거. 예. 요 네 가지가 특례사항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서의 틀린 거는 4번이라는 얘기죠. 자산 관리에서는요, 자기 자본이, 예, 자기 자본이 70억 이상이어야 돼요. 그리고 자산 운용 전문 인력을 5인 이상. 그래서 자산관리에서는요, 자기 자본이 70억 이상. 이게 원래 자본금이 70억이었는데 이걸 자기 자본으로 바꿨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53번에는 답이 4번. 그 다음에 54번에 보시게 되면은요, 예, 우리나라 이제 부동산 투자회사 제도를 물어봤었을 때요. 예, 기본적으로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에서만 실체가 있는 회사죠. 주식회사. 근데 여기 있는 얘네들은 명목회사죠. 서류상의 회사. 예. 그래서 이제 1번은 이제 맞는 표현이 되겠고요. 예. 그 다음에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최저 자본금 규모는 70억이죠. 이게 이제 설립 자본금이 5억, 3억, 3억이고요. 최저 자본금은 이제 70억, 50억, 예, 50억 이렇게 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예. 그리고 이제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요, 자산의 투자 운영 업무는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해야 되는 거는 얘가 서류상의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얘네가 자산의 투자 운영을 직접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얘네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은요, 둘 다 자산관리회사에게다가 위탁을 주도록 돼 있죠. 그렇죠?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틀린 거는 5번이 되겠죠. 기업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의 경우에 주주일인가 그 특별관계자는요, 발행 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해서 소유하지 못한다라고 그랬을 때, 그렇죠? 예. 50%, 그러니까 거기 보면 30%로 있잖아요. 50%를 초과해서 소유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5번이 잘못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55번에 보시면요. 부동산 투자회사의 주식에 투자한 사람은요, 배당에 따른 이익, 투자 운영에서 발생한 수익을 배당할 수도 있고요. 얘네가 투자 운영을 잘하면 주가가 상승할 수 있잖아요. 그때 양 매매를 하게 되면 그 차익도 享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부동산 투자회사에 투자하더라도요, 원금 손실은 발생할 수 있어요. 수익이 확실히 보장이 되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죠. 무위험 자산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4번에 보시면 유동성을 선호하는 사람은요, 직접 투자하는 것보다는 부동산 투자회사에 투자하는 게 낫죠. 직접 투자하면 이걸 매각을 해야지만 현금화할 수 있지만 주식에 투자했으니까 주식을 매매각만 하면은 자금을 다시 회수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틀린 거는 5번이 되겠죠.
거기 보시면 부동산 투자 자문회사가 개발 관리 처분하는 업무를 담당한다고 했을 때 투자 자문회사는요, 부동산 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문 및 평가만 해주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개발 사업을 운영하거나 투자 운영하는 행위는 그거는 이제 자산 관리회사에서 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5번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를 구별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56번에 보시면 우리나라 이제 부동산 투자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물어봤을 때, 자,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최저 자본금은 70억이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부동산 투자회사는 주식회사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래 이게 국내 처음 소개됐을 때는요, 부동산 투자 신탁이라고 소개됐던 거죠. 리츠라는 게 Real Estate Investment and Trust거든요. 트러스트가 신탁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리츠는 신탁형으로도 조합형으로도 회사형으로도 운영할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부동산 투자회사법은 부동산 투자회사는 주식회사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회사 제도다 이렇게 표현하면 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 부동산 투자회사는요, 5번 지문에 보시면 부동산 투자회사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법의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주식회사니까. 그래서 여기서 틀린 건 4번이겠죠. 자산 운영 전문 인력을 포함한 임직원을 상근으로 두고 자산의 투자 운영을 직접 수행하는 회사는 자기관리밖에 없어요. 얘네는 서류상의 회사이기 때문에 자기네가 상근 직원을 고용하거나 임원을 둘 수는 없어요. 본점의 지점도 설치할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56번의 답은 4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57번에 보시면 옳은 거를 물어봤잖아요. 그럼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요, 위탁 관리라든가, 예, 그 다음에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에서는 본점의 지점을 설치할 수 없어요. 지점 설치가 안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 임원을 둘 수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기업구조정 부동산 투자회사가 상법상의 실체회사인 주식회사다 그러면 틀리죠. 실체인 주식회사는 자기관리밖에 없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기업구조정 부동산 투자회사의 설립자본금은 3억 원이죠. 자기관리는 5억이라는 건 맞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 옳은 거는 3번이 되겠죠. 자산 운영 전문력을 포함한 임직원을 상근으로 두르고 자산의 투자 운영을 직접 수행하는 회사는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밖에 없어요. 예. 내용이 간단한 것 같아도 이걸 출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내용 정도는 반드시 숙지를 해두셔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58번에 보시면 우리나라의 부동산 투자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를 물어봤을 때, 자, 일단 58번에 보셨을 때요, 요거는 이제 기억을 하시는 게, 5번에 보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어요. 차입을 하거나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위탁관리는 본점의 지점 설치할 수 없죠. 예, 그래서 이 4번은 그래서 틀렸다는 얘기고요. 실체형의 회사는 자기관리밖에 없잖아요. 그죠? 근데 자기관리하고 기업구조조정이 다 실체를 갖고 있는 회사라면 틀리겠죠. 그 다음에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의 설립자본금은 예, 3억 원이라는 건 맞죠. 근데 최저자본금은 30억이 아니라 50억이 되겠죠. 그래서 2번이 틀리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답은 1번이 되겠죠.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설립자본금은 5억이 되더라. 예,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 있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59번에 보시면요,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고 있는데, 자, 여기서 기억하실 거는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하고 기업구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는 서류상의 회사죠. 그러니까 본점의 지점을 설치할 수도 없고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 임원을 둘 수가 없죠. 그런데 이제 거기 2번에 보시면 주주를 보호하기 위해서 직원이 준수해야 될 내부 통제 기준을 제정해야 된다니까 틀린 거죠. 예, 그래서 내부 통제 기준은요,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하고요, 자산관리회사에서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산관리회사가 여기 있는 위탁하고요, 예, 기업구조정 부동산 투자의 업무를 얘가 대행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직원을 두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내부 통제 기준은 이 둘에게 필요한 것이지 서류상의 회사인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에서는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3번에 보시면 자산의 투자 운영을 자산관리회사에다 위탁을 해야 된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내부 통제 기준은 예,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가 아닌 자기관리와 자산관리회사에 부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60번에 보시면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유동화에 대해서 물어봤는데요. 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게 프로젝트 금융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프로젝트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성이 있죠. 예, 이 현금 흐름을 담보로 제공을 하고, 그죠? 자금을 융통하는 기법이 프로젝트 금융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예, 그래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한 이제 유동화라는 것은요.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령에서만 되는 건 아니고요. 해설에 나와 있지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도 예,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유동화 전문회사는요. 상법상의 주식회사가 아니라 유한회사로 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 3번도 그래서 틀렸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자산담보부 기업어음이라는 것은요.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이제 유동화 계획의 기재 내용대로 유사 자산을 반복적으로 유동한다 그러니까 틀렸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자산 보유자는 유동화 자산에 대한 양수인의 반환 청구권을 보장해야 된다 그랬을 때 꼭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죠. 양수인이 양도한 자산에 대한 위험을 우리가 인수한다 이런 얘기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당의 유동화 자산에 대해서 양도인이 일정 기간 그 위험을 부담하거나 하자 담보 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지 않아도 된다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여기서의 답은 이제 2번이 되겠죠. 예, 유동화 자산의 양도 방식은 매매 또는 교환에 의해서 가능하다. 이게 법령에 되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에서 17조의 회사의 형태라고 해설에 나와 있죠. 예, 거기 3항에 갔을 때, 5항에 가서 봤을 때 1호에 매매 또는 교환에 의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죠. 이게 법령에 기초해서 나올 때가 조금 더 까다로울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61번에 보시면 부동산 금융 및 투자에 관한 설명으로 이렇게 출제가 되어 있죠. 자, 프로젝트의 채무 불이행이 높아질수록 대출 기간이 요구하는 금리가 높아질 수 있겠죠. 프로젝트 금융은요, 대부분 대규모 개발 사업이고 개발 사업 기간이 장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상대적으로 크겠죠. 그러니까 리스크가 크면 클수록 프로젝트 금융으로 자금을 지원해주는 금융기관은 높은 이자를 요구할 수밖에 없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자본 환원율은요, 자본의 기회비용과 프로젝트의 투자 위험을 반영한다라고 할 수 있죠. 여기서의 이 자본 환원율이라는 게요. 예, 이게 이제 자본 수익률하고요. 자본 회수율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 자본 수익률에는요, 위험에 대한 대가가 반영되어 있는 요구 수익률하고 성격이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겠죠. 예. 자, 그래서 이제 거기 보시면요. 그 5번에 자본 환원율이 상승하면요. 부동산 자산 가격이 하락 압력을 받도록 되어 있죠. 이게 만약에 이 순영업소득인데요. 이걸 환원율로, 자본 환원율로 환원을 해서 수익 가액을 구하거든요. 근데 수익이 일정할 때 환원율이 커지면은 이 가격이 작아진다고요. 그죠? 예. 그래서 여기서 틀린 거는 3번이 되겠죠. 거기 보시면 분양형 개발 사업의 핵심 상환 재원은 준공 이후에 발생하는 임대료, 관리비 등의 영업 현금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분양형이 아니라 임대형으로 개발할 때 얘기죠. 예. 분양형은 분양 수익을 가지고 우리가 투자 자금을 회수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3번이 잘못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62번에 보시면 사업주가 특수 목적 회사인 프로젝트 회사를 설립해서 프로젝트 금융을 이제 활용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게 프로젝트 사업주가 있죠. 예, 사업주가 만약에 고속철 건설 사업에 따른 사업권을 이렇게 따냈잖아요. 근데 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그러면 자금이 예서 한 2조가 필요한데 얘네는 이 자금을 조달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면 요 사업주가 프로젝트 회사를 설립하는 거죠. 이렇게 회사를 설립하고 이 회사에다가 이 사업권을 양도를 하는 거죠. 예, 이런 식으로 사업을 운영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예. 자, 그랬을 때 거기 보시면은 프로젝트 금융의 상환 재원은 사업주의 모든 자산을 기반으로 한다면 틀리죠.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이 사업권을 넘겨주는 동시에 신용이 분리가 되는 거죠. 얘하고 이제 별도의 기업으로,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발생하는 위험이 일로 전가되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사업주의 재무상태표에 해당 부채가 표시가 되지 않죠. 그럼 여기서는 이 프로젝트 회사에서 발생하는 이 현금 흐름이 있죠.
이거를 기초로 해서 자금을 갖다가 돈을 차입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차입을 하게 됐을 때 이 부채 비율은 프로젝트 회사의 대차대조표는 나오지 여기 사업체의 대차대조표는 안 나오죠. 그래서 부의 금융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한 거죠. 예. 해당 프로젝트가 부실화되더라도 부실화되면은 여기다가 대출해 준 사람은 금융기관일 거 아니에요. 자금 회수가 어려워지죠. 그렇죠? 예, 그래서 프로젝트 사업의 자금은 차주가 임의로 관리한다면 틀리죠. 결국 이 현금 흐름에 기초해서 상환이 들어가야 되니까 요거는 별도의 에스크로 계정이라고 그러죠. 결제 위탁 계정을 만들어 놓고 여기서 관리가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죠. 일정한 요건을 갖춘 프로젝트 회사는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예를 들어서 발생하는 모든 수익에 대한 거를 배당하는 데 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라고 그러면 세제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 이런 요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거기 보시면 예. 63번에 금융기관이 예, 시행사에게 프로젝트 금융을 제공하고 대출 원리금 회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시행사나 시공사에게 요구할 수 있는 사항으로 적합하지 않은 거를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1번에 개발사업의 현금 흐름을 통제하기 위해서 에스크로 계정을 운영한다 이런 얘기죠. 결제 위탁 계정을. 그리고 이제 시행사고 시공사의 부도 등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때 사업권이나 시공권을 포기하겠다는 이제 각서를 받게 돼요. 근데 여기서의 가장 이제 답은 2번이 되겠죠. 개발사업의 자금 지출 우선순위를 정할 때 시행사의 개발이익이 공사비보다 먼저 인출되도록 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해설에 나와 있지만 이 개발사업을 통해서 자금을 우리가 인출할 때 순위는요. 금융기관의 원리금 상환액이 1순위예요. 그리고 공사비 지출이 2순위라고요. 그게 각 지출이 되고 난 다음에 시행사의 어떤 시행사가 남는 자금을 개발이익으로 환수하게 되는 거다 이런 얘기죠. 예, 그러니까 2번이 잘못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64번에 보시면 기업대출과 부동산 금융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틀린 걸 물어봤을 때요. 예, 거기서는 자, 이 부동산 개발 신탁 금융의 자금은 위탁자가 관리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위탁자가 누구냐면 토지 소유자고요. 이 수탁자가 신탁회사라고요. 그러니까 부동산 개발 신탁의 자금은 이제 수탁자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겠죠. 위탁자가 아니란 얘기가 되겠죠. 예. 근데 일반 기업 대출은 돈 빌려 쓴 사람이 자기가 관리하죠. 여러분이 만약에 은행부터 대출 받으면은 일일이 쓸 때마다 은행의 관리와 감독을 받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프로젝트 금융 등으로 조달했을 때는 예, 그걸 예, 감독을 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개발 신탁의 차입자는 신탁회사죠. 예, 그래서 이 위탁자 소유의 토지 있죠. 예,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넘겨받게 되면 계약 기간 동안 그러면 건설 단계에 필요한 자금은 얘네들이 대출 받아서 운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예, 여기서의 답은 이제 1번이 되겠죠. 예. 개발 신탁 금융의 자금은 위탁자가 아니라 신탁회사의 수탁자가 관리한다. 그 다음에 65번에 보시면요. 예. 외환 이후에 주택산업의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 공급자 금융에 대한 새로운 방식인 프로젝트 파이낸싱 기법이 도입이 됐을 때 여기에 가장 적합하지 않은 방법이 뭐냐. 예, 그거는 이제 답은 1번이겠죠. 예. 담보를 제공하는 게 아니죠. 프로젝트 금융이라는 거는 프로젝트로부터 발생하는 미래의 현금 흐름을 담보로 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기법이죠. 예, 그래서 2번 지문에 프로젝트 자체로부터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근거로 필요 자금을 조달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업시행자의 원리금 상환이 해당 프로젝트에 발생하는 현금 흐름에 의존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프로젝트 금융을 물어볼 때 이 현금 흐름을 어떻게 관리하냐를 꼭 물어본다고요. 그래서 이 현금 흐름은 예, 에스크로 계정을 설정해주고 여기를 통해서 관리를 하도록 돼 있다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66번에 보면 금융기관이 부동산 개발사업에 대한 자금을 프로젝트 금융 방식으로 대출할 때 대출자로서 금융기관이 가질 수 있는 장점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거리가 먼 것을 물어봤어요. 자, 그랬을 때 일단 이제 66번에 있을 때요. 답은 일단 1번이 돼요. 부의 금융 효과를 누릴 수 있어서 채무 수용 능력이 제고된다는 것 있죠. 그건 프로젝트 사업주에 부여가 되는 거죠. 프로젝트 사업주가요. 예, 자기가 만약에 무슨 사업권을 하나 따냈잖아요.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1조가 필요하대요. 근데 얘가 이거를 직접 자금을 대출 받게 되면 부채 비율이 급격히 높아지는데 얘는 별도의 프로젝트 회사를 세웠잖아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 회사에
이 사업권을 넘겨줬다고요. 그러면 이 필요한 자금은 얘네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차입한다고요. 그러니까는 부채 비율은 여기가 높아지는 거지 여기가 높아지진 않죠. 그러니까 얘네가 다른 사업에 투자할 때 다른 곳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능력이 커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금융기관에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요. 요거 부의금융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거는 프로젝트 사업주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이라고 보시면 될 거 있어요. 그래서 답이 1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예. 자, 그래서 이제 거기 5번에 보시면 개발사업자고 개발사업의 현금 흐름을 분리시켜 주셔서요. 개발사업자의 파산이 개발사업에 영향을 미치지 못, 그러니까 얘가 부도가 나더라도 이미 이 사업권은 일로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을 진행할 때는 별다른 위험이 없다. 예,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66번의 답은 1번. 예. 그 다음에 67번에 보시면요. 프로젝트 금융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걸 물어봤을 때, 자, 67번에 대한 논리도요. 예, 지금 반복되는 내용이지만, 예, 거기에 5번에 보면, 개발업자의 신용이 우량하면 프로젝트 금융으로 조달하는 비용이 통상적으로 저렴하다는 건 틀리죠. 프로젝트 금융 자체는요, 사업 기간이 장기고 대규모의 개발 사업, 리스크가 커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돈을 빌려줄 때는 높은 금융비용, 이자를 요구를 한다고요. 그죠? 예, 그러니까 5번은 틀렸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각종 비용 부담이 많은 편이죠. 개발업자의 신용이 낮으면 사업의 수익성이 높다 하더라도 자금 조달이 어렵다면 틀려요. 그래서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프로젝트 사업주의 신용은 안 중요해요. 이건 안 중요하고 이 프로젝트 자체의 수익성을 근거로 자금을 조달하는 기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답이 1번이죠. 프로젝트 금융을 조달할 때 개발업자의 재무제표에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다라고 돼 있죠. 예, 그게 1번이죠. 그게 부의 금융 효과죠. 예, 이걸 누릴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68번에 보면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자금을 확보할 때 발생하는 특징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거리가 먼 것을 물어봤죠. 자, 1번에 보시면요.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물적 담보 없이, 그죠? 특정한 프로젝트로부터 미래에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담보로 해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이 프로젝트 금융이라는 얘기죠. 그죠? 예. 그래서 2번에 보시면 다시 나와 있죠. 사업성이 담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통상적으로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고요. 공사기간이 장기인 사업에 적합하다. 그래서 원래는 유전 같은 거 개발할 때 이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했던 게 시초였다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랬을 때 거기 보시면요.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사업성이 우수하니까 기업금융보다 낮은 금리를 이용해서 자금을 조달했으면 틀리죠. 리스크가 크잖아요. 그러니까는 금융기관이 대출해줄 때는 높은 이자 수익을 기대하고 투자를 한다라고 빌려준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4번이 잘못되어 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69번에 보시면 메자닌 금융을 물어봤는데요. 메자닌 금융은 주식과 채권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기업의 입장에서 회사채를 발행했는데 별다른 특징이 없는 회사채는 투자자로부터 외면당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회사채를 발행을 할 때 옵션이 걸려있죠. 나중에 우리가 상장을 해서 주식을 이제 발행을, 공모를 하게 됐을 때 너한테는 가지고 있는 채권의 금액만큼 주식으로 전환시켜주는데 문제는 상장 전에는 액면가의 주식이 5천 원이라는 얘기죠. 예. 그러면 나중에 상장을 해서 주식 가격이 2만 원이었든 3만 원이든 5만 원이 됐든 간에 요 액면가의 가치로 바꿔주겠다는 거죠. 그러면 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는 게 신주 인수권부 사채 또는 전환 사채 등이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이것도 자금 조달하는 방법으로도 쓸 수 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게 작년에 한번 등장한 거죠. 예. 메자닌 금융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라.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 전환사채, 그 다음에 신주인수권사채가 그 종류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후순위 제출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답은 예, 2번이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예, 거기 나와 있는 해설에도 이제 설명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메자닌 금융의 대표적인 게 전환사채하고 신주인수권사채가 또는 우선주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비상장 회사가 상장을 해서 예, 보통주로 상장이 될 때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고요. 상환권은 투자한 원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70번의 답은 2번이 된다라는 거. 자, 그래서 예, 이번 주는 이 부동산 금융론에 대한 강의까지 내용까지 우리가 전해드렸다는 얘기죠.
다음 주에는 우리가 부동산 개발 및 관리론, 예, 그 다음에 마케팅 또는 간평, 예, 이런 순서로 진행이 이어지니까 그 사이에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에서 복습도 좀 하시고, 내가 이 틀렸던 부분에서는 이론적인 내용에서 한 번만 더 확인을 해주는 작업을 해주시면은 예, 좋지 않을까 싶네요. 자, 이번 주 강의는 여기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